가벼워. 단일했니? 패밀리. 늦은 밤 퇴근을 하고 있는 엄마. 안녕하세요. 강현이 엄마입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밤 9시 이제 퇴근하는 길이에요. 원래는 조금 더 야근인데 오늘 리은이랑 편의점 데이트 하기로 약속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그래도 좀 샥 달려나왔어요. 리은아 기다려. 엄마가 간다. 리은이가 기다린다. 고고고. 엄마가 집으로 가던 바로 그 시각 콘치즈 불다. 리은이가 약속을 깡그리 까먹었어요. 이란! 저 뒤에 시계 보이시죠? 지금 엄마는 저녁도 안 먹고 열심히 달려오고 있었다는 거. 맛있냐? 맛있어? 맛있냐? 맛있어? 어우야, 엄마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콘치즈 불다! 맛있게도 먹네, 아이고. 진짜 미쳤는데? 너무 맛있는데? 맛있게 만들긴 했어요. 요즘에 불닭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아니 그치만 엄마는 저녁도 안 먹고 먼 길 달려오는데 진짜 맛있다를 연발하며 엉엉 요요. 진짜 맛있다. 집 주차장 도착. 이제 리은이만 내려오면 이제 갑니다. 너무 배고파. 오늘 저녁도 안 먹고 왔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편의점 데이트예요. 예전에는 가은이랑 편의점 데이트 했는데 이제 리은이가 커가지고 말이야 엄마랑 데이트하고 말이야. 지금 이 영상을 우리 간이린이 아빠 인양반이 매우 매우 부러워합니다. 배가 고프다. 엄마랑 데이트 가기로 했던 거를 까먹어가지고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녁을 먹어버렸어. 리은아 아구 예쁘니 아구 예쁘니 예쁘니 아이고 예쁘니 예쁘니 예쁘니. 왜 교복은 안 갈아입었죠? 귀찮아서. 귀찮으죠? 나 근데 방금 들어왔어요. 왜? 학원에서 40분 그치 그치 들어왔으니까. 그렇지. 에휴 힘들었죠? 배불러. 뭐라고? 배불러. 왜 배가 불러? 밥 먹었어. 지금 뭐하는 일이야? 엄마랑 까먹었어, 편의점 데이트하기로 했잖아. 엄마 굶고 왔는데. 너 배신이야. 맛있었어. 배신이야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마 지금 배에서 꼬르륵 난리 났는데. 죄송. 그럼 뭐 먹었는데? 콘치즈 불닭. 그것도 어떻게 먹었대?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 대박 대박. 콘치즈 저번에 태워먹고서 오늘은 이를 아득바득 갈아서 버터까지 넣고 만들었지. 아 진짜? 손을 잡고 손을 잡고. 야 엄마는 감회가 새롭다. 맨날 가은이 언니랑만 편의점 데이트 하다가 이제 리은이가 컸다고 그리고 리은이랑 편의점 데이트를 하네. 언니 지금 집에 없잖아. 언니는 이제 집에 오면 11시 넘겠지? 아이고 불쌍한 인간. 언니 오늘 언니 신발 가져간 거 사과하도록 해. 무슨 말이야? 신발을 왜 가져가? 아니 언니가 카톡으로 자꾸 학교 갈 때, 등교할 때 자기 운동화를 신었다고 나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카톡으로. 해가지고 엥? 나 내 거 신었어? 이러면서 계속 반박했거든요. 근데 학교 끝나고 다시 카톡 온 거 보니까 자기가 자기 거 제대로 신었대. 정신이 빠졌구만, 김나니. 자기 신발도 몰라? 밤에 보는 벚꽃도 이쁘다. 이 꽃도 예쁘고. 아 이뻐라. 너 뭐 때문에? 나 안 먹어. 그 엄마 거 골라줘봐. 너무 배고파. 골라줬대요. 이거 맛있어. 이거랑. 이거 먹고. 이렇게 해서 섞는 거야? 섞어줄 거야? 오케이. 이게 이름이 유명한 거야? 아모르케를 만드는 거야? 예쁘다요. 말랑말랑 말랑말랑. 엄마 많이 늙었다. 늙었어. 엄마 늙었어.
맛있다. 맛있어.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무슨 맛있는 냄새야. 리은이의 손맛이 들어가겠구나. 짜, 짜르바. 편의점에서 많이 드셔본 솜씨야. 누구랑 먹었을까? 전문가의 솜씨. 물이 좀 많긴 했는데요. 적당량의 국물만 남기고 섞고 있습니다. 분명히 불닭을 드셨다 하지 않았는가? 나 이번 처음 먹어. 치즈기튼 처음 먹어요. 맛있어? 이거, 이거 먼저 먹고 있냐? 이거 비볐어? 괜찮아요? 특이하다. 너무 매워. 1초 남았는데. 너무 매워. 근데 맛있었어. 근데 리은이가 만들어줘서 더 맛있었어. 너무 예뻐. 이렇게 밤에 피는 장미야? 밤에는 부피가 빠지니까 그러지. 엄마는 밤에 시드는 장미 같고 너는 밤에 피는 장미 같다. 언니 것도 사 그럼. 언니 잘 먹디? 끝이야? 저 다 했어? 뭐야 배불대매 어? 간식배는 따로 있는거지 매야? 리은아 엄마가 매일 늦어가지고 엄마 많이 미안해. 미안하게 생각하는거 알아? 응. 리은이가 그리고 많이 아프니까 자주 엄마 또 속상해. 어디? 목 아파. 빨리 들어와서 따뜻한 물 마시자. 엄마랑 야밤의 데이트 어때? 좋았어? 좋다고 생각해. 야, 좋다고 생각하면 뭐야? 좋은 거지. 응.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우리 리은이 너무 사랑해. 우리 종종 데이트하자. 옛날에 언니랑만 이렇게 데이트하는 거 우리 리은이 샘냈잖아. 어. 이렇게 맛있는 것도 얻어먹을 수 있고. 나중에 우리 리은이 엄마가 주말에 엄마 혹시 출근하게 되면 엄마 회사 한번 놀러 가자. 같이 일하러 가자. 어? 데이트. 엄마 회사로 데이트. 응? 응.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